벌써 시작과 동시에 최준영과 이관희가 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자, 팀오프로 1쿼터 출발합니다. 먼저 공격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 창문 LG입니다. 탑에서 정인재, 핸드오프로 받냅니다. 이재로. 우재현이 따라붙었고요. 아세마레이. 한번 더해서 핸드업을 두 번을 섞어서 투백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왼쪽 코너 다가옵니다. 오른쪽으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워패스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디플렉션 터치아웃. 네. 오늘 저 정인덕 선수가 좀 눈에 띄는데 네. 지난 3차전에도 좋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사실은 최준영을 많이 괴롭히는 역할을 잘 해줬는데 오늘도 예.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재현이 지금 이재도의 수비로 나섰고 정인덕 선수는 이제 최준용 선수 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이스 수비를 하고 있는 NC입니다. 자밀 원이 페인트 진이 돌아서면서 골밑 투입! 골밑 득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는 아세마레이.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가운데 마레이. 자, 지금 정인재가 미스매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계속 코스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희재 외곽 연결 그리고 우중간 석점 실패입니다. 리바운드 장일원이 앞쪽 빠르게 아 언덕발 만들었네요. 김선영 플로터 3점 투구. 아 정말 지금은 조금 아 너무 여유 있게 플루토를 하니까 예. 아 정말 결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이 똑같은 사이드 픽앤롤 수비를 아이스를 선택했는데 네네. 아 오늘 양 가드들의 수비력도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예. 지금은 상대의 아웃넘버 상황에서 이재도가 매치를 좀 잡아주러 가는 장면인데 아 저 블루톨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손끝 감각을 가지고 있는 김선혁입니다. 계속되는 LG 공격. 자 아이스 수비를 또 펼쳐주고 있는 SK입니다. 스크린 사이를 뚫었습니다. 이재도 자연스러운 점퍼 안 들어갔고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정희재 마레이 쪽으로 다시 정희재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최근에 아주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정희재입니다. 예, 최근 LG는 정희재가 포효하면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KT전에도 1쿼터에 3점을 3개를 놓으면서 아주 예. 좋은 캐주의 스타트를 보였는데 오늘도 하나 놓고 시작하네요. 라인 바깥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관희. 자 오늘은 양팀이 아주 빠른 트랜지션에 공격을 보여주는 팀들입니다. 예. 바깥쪽으로 두 팀 모두 지난 주말 백투백 그리고 인트레 휴식입니다. 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아세마레이 득점 실패. 네, 지금은 아주 좋은 드라이브를 보여준 이재도고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네.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마레이 뭐 하지만 아쉽게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예. 자, 지포 액션을 하고 있는 SK입니다. 최준용. 자, 빅투빅 투맨 게임이죠. 자, 공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쪽 내주고 자밀 원이 석점 정확합니다. 마레이가 헬프 위치를 갖자 최준영이 살짝 빼주면서 네. 아 지금은 원희의 3점 슛이 하나 성공을 했네요. 오늘 첫 번째 석점 시도 그대로 림을 통과합니다. 자밀 원희. 자 플렉스 오펜스라고 있는 LG고요. 아세마레이 핸드오프로 받냅니다. 네. 몸을 기울이면서 백샷 득점. 정말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플렉스에서 탑에서 핸드업으로 이어지면서 네. 이관희가 미들 점퍼를 아주 멋지게 성공시키네요.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창원 LG 스코어 5대5 동점. 오재현 아. 롤링 플레이를 하고 있는 SK고요. 김선영 스프린 뒤로 받아 나왔습니다. 유로 스텝 이후에 레이업 이 만족입니다. 김선영이 좋아하는 오른쪽을 못 가게 왼쪽으로 윅? 윅이라고 하는 수비를 썼는데 예. 아, 그걸 아주 유려한 스텝과 리듬으로 아주 멋진 공격을 선보이네요. 아, 공격장인은 방향을 가리지 않는군요. 와 정말 대단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관희가 핸드업을 했어요. 라인 바깥쪽 석점 실패 그리고 탭아웃 이쪽에서 이재도가 차지합니다. 네, 지금은 정인덕이 아주 적극적인 오펜스 리바운이 이런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왼쪽 코너 베이스라인 막혔어요. 정인덕 건네주고 아세마레이 공 주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3초 정인재 마레이 쪽 아세마레이.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네, 지금은 마레이 선수가 킥아웃패스를 한 이후에 페인트존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네. 사실 머물러 있는 선수에게 다시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리세컨이 맞습니다. 네. 공격권의 SK로 넘어갑니다. 점수는 7대5 2점 차. 자, 또 세트 플레이를 지시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자, 지금은 스크린 어웨이에서 포스 플레이를 최준영에게 시키네요. 자이트라인 근처에서 자밀원이 공 잡아줍니다.
자, 툭 치고 공을 건드렸어요. 자밀 원이 올라갑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의 네. 큰 몸을 잘 이용해서 아주 멋있는 공격을 하나 선보이고 있는 자밀 원이네요. 스코어는 9대 5 넉점차. 사실 라센 마라이 선수의 디펜스를 저렇게 무력화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요. 굉장한 힘을 한번 보여줍니다. 이관이 그린 뒤로 빠져나왔고 외곽 빼줍니다. 그리고 정인덕 안 들어가요. 공격 리바운드. 이관이 좋은 오펜스 리바운드네요. 득점 실패입니다. 아,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예, 속도를 높입니다. 김선영 밀고 들어갑니다. 자유투 두 개. 정말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파울을 이끌어낸 김선영이에요. 예. 이렇게 자유투를 얻어내는 공격 전개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한 5, 6초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울렛 패스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아, 지금도 아, 정말 이재도의 그 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김선영이네요. 네. 이재도 선수도 지금 아, 당했다라는 표정인데 김선영 선수에게 자유투를 내주고 맙니다. 아, 지난 일요일 아, 토요일이죠. 아, 정말 47점의 퍼포먼스. 정말 제가 그날 중계를 했는데 예. 정말 김선영의 나이는 와, 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몸 관리를 저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네. 정말 많은 관중들에게 아주 엄청난 추억을 선물한 김선영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선영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농구 팬들에게는 정말 큰 추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15.1점에 2.5 리바운드 6어시스트 기록하고 있고요. 3점슛 부분도 32.7%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11대 5. 자, 정인덕 마레이 쪽으로 이재도. 자, 이관이가 스태거 스크린을 이용해서 탑에서 3점을 쏘고 있어요. 던집니다. 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아, 역시 자밀원의 위치 선정은 탁월합니다. 아셉 마레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디빈 아. 디빈 득점까지. 네, 아셉 마레이. 아, 자기가 놓친 걸 또 자기가 잡아서 세컨 네. 포인트를 올리는데 정말 이런 모습이 LG의 에너지 레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공격 방법입니다. 그렇죠. 11대 7 넉점차. 최준용 공을 흘렸어요. 자, 그런데 휘슬이 울립니다. 네, 지금은 정인재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정말 키 큰 선수 중에 저렇게 자연스럽고 빠르게 기술을 쓰면서 투맨 게임을 할 수 있는 KBL에 있다는 거 정말 네. 팬들에게 즐거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샷클럭 14초에서 출발합니다. 첫 페이스는 외곽으로 최성원 자밀원이 라인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정확합니다. 아, 지금도 몸을 강력하게 붙이면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아, 페이드어웨이 슛을 쏘는데 네. 정말 정인재 선수의 헬프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자밀원이의 오늘 컨디션은 매우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6점 차. 자, 핸드 뒤에 투맨 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LG고요. 정인재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뺍니다. 패스 약간 부정확했는데요. 이제도 백샷 안 들어갑니다. 오,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은 리바운드 과정에 밀었다는 심판의 판정이고요. 예. 지금 LG의 마지막 지금 공격은 성공은 안 됐지만 정말 훌륭한 모션이었네요. 드라이빙 킥도 좋았고요. 아, 지금은 이 상황에서 몸에 접촉이 일어나서 파울이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패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LG. 오늘 LG도 사실 슛 성공률이 좀 낮아서 그렇지 괜찮아 네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타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사실은 훌륭하게 메워주면서 예. 우승을 이끌었고요.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가운데 최준용 스태거 스크린을 이용해서 오재현이 나왔고요. 오재현 밀고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을 잡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아셉 마레이. 이관이 스크린 활용합니다. 이관이 마레이 쪽으로 포스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세마레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아, 정말 포스트에서 백투더베스켓을 할 때의 기술이 정말 훌륭합니다. 예. 본인이 힘으로 밀어놓을 때 수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성원 자 공을 쳐냈어요. 잡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반칙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김선영 오른손 플러터 짧아요. 자, 그리고 마레이 자 일단 볼 지켜냈습니다. 이재도가 오른쪽 길게. 자, 지금도 석공은 안 했지만 마레이 두 명 사이 외곽 뺍니다. 오른쪽 번호 막혔어요. 정인덕 골밑 올라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 오늘 LG의 이런 야투가 성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아, 중요한 스틸을 만들어냈고요. 정인덕 건네주고 마레이 득점 성공. 네, 지금은 정인덕이 아주 좋은 패스를 원희 선수가 버티컬 점프, 수직 점프를 정확하게 떠줬는데 마레이가 그걸 이겨내고 득점을 성공시키네요. 예.
다시 두 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아, 딜레이 액션을 하고 있는 SK고요. 좌중간에 오재현 다시 원위 쪽으로. 최진영이 빅투빅투백 게임을 하겠죠. 스크린 도움 받았습니다. 외곽 그리고 원위 석점 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팝아웃을 해서 초반에 하나를 넣기 때문에 한 네. 번을 더 시도해보는 자밀 원이네요. 이제 동점 내지 역전 노리고 있는 창원 LG. 아, 지금 아이스 수비를 하고 있는 SK고요. 사이드 쪽으로 몰아주는 수비인데 정확한 수비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SK 선수들입니다. 예. 정 이제 핸드오프로 건넵니다. 이관이 다시 코너. 시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초. 아세마레이 오른손 훅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SK가 준비된 수비를 아주 정확히 해주면서 상대의 야투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제 1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약 2분이요. 자, 똑같이 아이스 수비를 하고 있는 LG고요. 베이스라인 돌파 김선영 외곽 엑스트라 패스 이후에 최성원 3포인트. 지금은 아주 훌륭한 아주 아름다운 농구가 나왔습니다. 네. 김선영이 아이스 수비를 읽으면서 사이드로 돌파를 했고요. 그거를 그렇죠. 코너에 있던 패스를 해주고 오재현이 다시 엑스트라 패스로. 와, 정말 완벽한 공격이에요. 이제도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재가 잡았습니다. 다시 아세마레이. 에이지는 이렇게 아센마레에서 파생된 오펜스가 많습니다. 골밑 득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도 본인의 파워를 이용해서 골밑까지 밀고 들어갔는데 자비로에서가 살짝 빠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잘 잡으면서 득점을 성공시키네요. 그렇습니다. 현 시점 리그 페인트존 최고 강세는 아센마레입니다. 자밀 원이 먼 거리에서 플로터. 자밀 원이 득점. 정말 오늘 본인의 감각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예. 아, 이 외국인 선수들의 매치업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살짝 멀 수 있던 거리에서 플루터를 성공시켰고요. 예. 아, 그 이후에 세러머니까지 원희 선수가 SK 팬들을 즐거움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공간이 생기자 바로 플루터로 성공했고요. 아, 정말 거기에 본인 세러머니까지 해주는 자밀 원입니다. 마레이도 그렇고 원희도 그렇고 정말 각자의 매력, 장점들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백투더베스켓을 할 때는 마레이가 좀 더 강력해 보이지만 하지만 좀 프리드로 라인에서 1대1은 자밀 원희가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이재도의 득점이 실패입니다. 오재현 빠르게 건넙니다. 그리고 원희에게 최성원 길게 돌아갔고 골밑 리버스입니다. 득점 성공! 지금은 정말 정말 좋은 플레이가 또 하나 나왔어요. 2대1 하면서 아이스 수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오지현이 커팅으로 좋은 공격을 해주네요. 자, 윤원상 선수 나와있고요. 이재도가 왼쪽으로 줍니다. 아세마레이 다들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대로 갑니다. 네, 또 밀고 들어가고 있는 아세마레이고요. 두 명 사이 갇혔어요. 건네주고 정인덕 백샷 안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뿌립니다. 자, 지금은 득점이 인정됩니다. 득점 인정. 기가 막, 야, 지금은 제가 좀 놀래서 잠깐 한탄포가 늦었어요, 지금. 예. 감탄이. 와, 지금은 정말 빠른 스피드에서, 와, 진짜. 그야말로 눈 크로스오버를 했는데, 수비가 파울로 저지할라 했지만, 예. 야, 정말 그걸 아예 뚫고 지나가면서 더블 크러치를 보여주는데, 정말. 마치 비행을 하듯 비행사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정말 날아다니고 있죠. 문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드리블을 한 번만 치면서 자, 오늘 김선영과 최준영 원희 선수가 1쿼터를 끝까지 뛰는 점도 좀 인상적이네요. 최근에 좀 교체가 좀 많았는데 오늘 절차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경기에 좀 중요성을 좀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중요성이 보여지네요. 최준용 스크린 반대편 빠졌습니다. 베이스맨 건너 오다가 원희에게 원희 플로터 안 들어갔고 공격 리바운드. 아, 지금은 올라가는 동작에서 컨택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맞고요. 예. 자, 지금은 정희재 선수의 반칙입니다. 정희재 개인 반칙 두 개째. 네, 오늘 SK는 본인들이 준비된 오펜스 수비 모든 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거 보이고요. LG는 오늘 플레이 과정은 나쁘지 않지만 야투가 성공이 안 되면서 27%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네. 정희재 선수 초반에 파울 개수가 좀 쌓이게 되면 나중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이트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자밀 원이 자이트 1구 성공. 네, 시즌 22.9점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밀 원이고요. 리바운드 부분도 12.1로 리그 3위고요. 예. 정말
블록 부분도 1.1로 2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자미론인데 자유투가 62.5%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예, 두 개 가운데 하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1쿼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0초입니다. 아세마레이 건네주고 이재도 팀파울이 두 개가 남아있는 SK입니다. 예. 자, 최원혁 선수가 이 부분을 활용을 한 거죠. 네. 이 부분도 잘 하는 게 프로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자, 이 상황에서 점수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커터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남은 시간에 4.5초. 네, 커터 마무리에 따라서 5점에서 6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반칙입니다. 자, 이제 팀파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2.5초가 남은 상황. LG가 어떤 오펜스를 선택할지도 보는 게 재밌겠네요. 네. 자, 21대 13. 남은 시간은 2.5초.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윤현상 선수가 사이드란 바깥쪽에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첫 패스는 정희재.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마레이의 마지막 슈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쿼터 종료. 21대 13. 서울 SK가 앞선 가운데 1쿼터가 끝났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지금 허닝엠 선수가 나올 때 멤버가 좀 다른데 이 부분도 그렇죠. 굉장히 상대에게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예. 자, 허일영 선수가 스태거 스크린에 이어 핸드까지 이어지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뺍니다. 최성원 건네주고 자밀원이 핸드오프로. 자, 최성원 트라이시도 자밀원이 골밑 리만 쪽에 떨어집니다. 자밀원이. 와, 최성원이 아주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고행 캐치를 쓴 건데 와, 정말 멋있네요. 김준일 자유트라인 점퍼 실패. 점수 차는 10점 차입니다. 최성원 자밀원이. 자, 지금은 플레어 스크린으로 미스매치 만들었고요. 거기서 네. 자리 잡는 과정에서 파울이 하나 선언됐고요. 아, 이 전동작에서 최성원이 핸더 플레이랑 비슷한 고행 캐치라는 플레이를 했어요. 뒤에서 바로 뛰면서 바로 돌파 시도했는데 그러면서 아, 좋은 패스까지. 아, 기가 막히네요. 이걸 또 자밀원이가 왼손으로 예. 아주 어려운 동작으로 성공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벗겨내고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자밀원입니다. 완벽한 팀득점, 이런 득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자, 지금은 베이스 센터 플레이인데 자, 자, 첫 패스 어렵게 LG가 지금 잘 준비를 해서 디나이로 수비를 잘 성공을 했습니다. 예, 단테 커닝엠 자세를 낮춥니다. 자밀원이 툭 치면서 오른손 훅슛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접촉에 의한 파울이 하나 나왔고요. 예, 그 전에 자밀원이가 포스하는 모습은 그냥 포스 그 백투 더 베스켓이라는 정석이에요. 저렇게 해서 공을 잡으면서 한 스텝을 법니다. 지금 보시면 왼발을 길게 뻗어주면서 네.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가 나왔는데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예. 2쿼터 1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LG는 벌써 반칙이 두 개째입니다. 자, 올 시즌 자미러니가 2점 성공률이 52.7%, 하지만 자유투 62.7%, 사실 비슷해진다고 하는데 네. 조금 이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지금 득점이 22.9인데 한 2점에서 3점은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네네. 사실 생일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일 겁니다. 네. 자유투는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오늘 던진 자유투는 네 개 가운데 세 개를 집어넣고 있는 자밀원입니다. 25대 13, 12점 차. 자, 공격이 끝난 후에 더 앞선부터 압박을 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오늘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LG의 활동량을 저지하겠다는 전희철 감독의 말처럼 오늘 아주 좋은 수비를 펼치고 있는 SK입니다. 네. 볼을 잡지 못하게 하게끔 수비를 했던 서울 SK인데 지금은 주경 선수의 파울이 불립니다. 김준희 선수의 지나간 길목을 잡아챘던 주경. 김준희 올 시즌 14분 59초를 뛰고 있는데 네. 시간 대비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바깥쪽 길게 김준희 핸드오프로 건넵니다. 임종선 왼쪽으로 볼 비트윈 디플렉션 볼 따냅니다. 야, 지금은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 이걸 또 SK가 저지하네요. 오른쪽 코너 석점 실패. 자밀원이 더블 클러치 득점 성공. 지금도 오펜스바우리어 세컨 포인트 올리는 과정에서 피벗 플레이 그리고 수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자밀원입니다. 네.
벌써 16득점째 자밀 원입니다. 자, 부상 선수가 투메이 게임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 아, 지금 옷을 잡았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구탕 선수는 15분 47초를 뛰면서 네. 5득점에 2.3 리바운드, 3.2 어시스트로 사실은 1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어시스트 부분 출전 대비는 아주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저스틴 구탕.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투는 86.7%로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탕 선수가 3.6 부분이 좀 약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따라 KBL에서 활약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사실 많은 팀들이 구탕 선수가 나오면 세게 무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 슛 성공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전체 1순위로 지정된 양준석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G는 이 양준석 선수에게 거는 기대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에 스쿼트 부상, 십자인 대가 다치는 손상이 있었는데 오픈 기회에서 쭉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본인의 재활과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 뭐 완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커닝햄 선수의 반칙이 들렸고요. 네, 조금 더 양준석 선수에게 부연 설명하자면 우령고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사실은 굉장한 뭐 딥 3점 슛도 있고요. 예. 농구에 대한 센스, 재능이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기대해볼 만합니다. LG로서는 지명 순번이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알로하 오펜스라 했는데 지금은 타임이 맞지 않고 상대가 잘 대비했습니다. 자밀 원이 등을 지면서 페인촌 진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밀원이의 컨디션은 매우 좋네요. 지금도 버텨줄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파워와 정확한 타임의 피벗,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자밀원입니다. 게다가 야투 적중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바운패스를 넣어줬고 커닝엠 피스를 울립니다. 공격자 반칙이 불렸네요. 네,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고요. 예. 영상을 보면서 상대를 파악하고 수비한다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좀 KBL에 있는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다 분석을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좀 잘 들었으면 하는 인터뷰입니다. 상대를 그렇군요. 파악해서 상대의 장점을 최대한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준비거든요. 예.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번째 공격. 자, 최성원이 좀 약간 미끄러졌는데요. 몸을 붙이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유던상이 수비를 잘 버텨주면서 성공을 했고요. 네. 아, 지금 오늘 SK에 더 많이 쓰는 세트 오페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LG가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네, 허일영 선수의 파울이 불렸습니다. 결국 지금 LG는 마레인 선수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교체해줬고요. 나세 마레인 뒤로 건네줍니다. 스크린 받아주고 양준석 패스 줄고 뒤로 핸드오프로 전달받았습니다. 양준석 엘보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툼. 자, 자밀 원이가 잡았고요. 빠르게 가로채기 실패. 양섭 달립니다. 골밑 득점 성공. 네, 지금처럼 이렇게 슛 셀렉션, 저기 미들레인지 슛이 나올 경우에는 SK는 항상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잘하고 있는 SK예요. 그렇죠. 쇼 코너 임준일 접중. 최근 김준희 선수가 이렇게 미들 점퍼가 정확하게 장착되면서 아주 효율적인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31-16. 자, 저렇게 미들슛은 거의 저렇게 페인트존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달리는 연습을 한다는 SK예요. 예. 그만큼 상대에는 이렇게 좋은 슬랙션이 안 나올 경우에 이렇게 빠른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네요. 최성원 돌아나오면서 던집니다. 석점 실패. 외곽으로 쳐냅니다. 최근 태부경이 이 오펜스 리바운의 에너지 레벨은 정말 아주 좋습니다. 최성원 자밀 원이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부딪히면서 자밀 원이 이번에도 성공 시입니다. 지금은 마레 선수가 잘 좋은 수비를 펼치면서 잘 버텼는데 중심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자밀 원이네요. 벌써 20득점 자밀 원이. 자, 그리고 두점 공수. 네, 윤원상이 아이스 수비를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줬어요. 저렇게 베이스 쪽으로 치면서 살짝 나와주면서 공간을 확보하면 미들 점퍼가 가능해집니다. 네. 핸드오프로 전달받았습니다. 최성원 다시 건네주고 원이. 네, 양팀이 비슷한 공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자이트라인 근처입니다. 자밀 원이 이번엔 실패. 자, 리바운드 따냈고요. 아, 자, 뒤쪽에서 공을 빼냈어요. 최부경 삼치기. 최부경 서두르지 않습니다. 뒤로. 자, 천천히 조절하고 있는 서울 SK. 자, 미스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원위 쪽으로 골밑 큐비 잘 안됩니다. 바운드 패스 외곽 허일영 높은 폼을 썬 림을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33-18. 네, 양 팀의 오늘 공격법을 보면 핸드볼 오기 전 과정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핀다운 스크린을 한 번씩 걸어주면서 수비수를 빨리 못 쫓아오게 하면서 2대1이라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지금도 김준일이 스크린을 하나 더 걸어주고 있고요. 예. 골밑 투입 다시 전달. 와! 블락샷입니다. 전문이 블락샷. 뒤로 건넵니다. 더블 클러치 막혔어요. 터치아웃입니다. 아, 지금은 LG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투맨 게임에서 김준일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베이스를 따라가면서 근데 예. 야 여기에 또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자미러니의 브로킹을 또 잊고 있었네요. 와, 그렇습니다. 양팀 공격 수비 모두 훌륭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는 터치아웃인데 창원 LG 선수들이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네,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는 심판진이고요. 그렇죠. 아, 이렇게 오페스도 훌륭했지만 수비까지 훌륭하면서 오늘 잠실을 찾아준 관중들에게 굉장히 좋은 농구가 선보이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안구 정화가 되는 두 팀의 농구입니다. 네, 지금은 아, 어떤 선수가 땄는지 지금 잘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심판진입니다. 예. 창원 LG 공격권이 주어지겠습니다. 마지막 자밀 원이 터치로 인정을 했군요. 이 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4분 51초입니다. 창원 LG는 이관희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네, 이재도와 이관희가 다시 투입되고 있고요. 예. 자, 그러자 다시 오지현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최성원 선수를 벤치로 불렀습니다. 네. 이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는 오지현 선수가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내린 전희철 감독인데 오늘 이재도 선수를 막하고 있네요. 예. 자, 천천히 공격 코트로 올라가고 있는 창원 LG. 이재도 스크린 반대편으로 빠집니다. 아이스 수비라고 있는 SK고요. 이재도 외곽으로 내주고 이관희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허일영. 네, 지금 좋은 킥아웃 패스를 했는데 아쉽게 예. 성공은 안 되네요. 최무경 선수가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자밀 원이 가운데 양섭 스피드를 높입니다. 레이업 시도 득점 실패. 자, 지금은 마레이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아웃넘버 왼쪽 코너입니다. 3포! 네, 마레이가 마치 가드처럼 리바운드 후에 치고 나오면서 코너에 있는 뛰어난 LG입니다. 그렇군요. 자, 커닝햄 선수를 다시 투입했습니다. 2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약 4분이요. 자, 윌리엄스가 남아있고요. 뭐 비슷한 세트죠. 허일영 외곽 길게 최준용 윌리엄스의 스크린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탑에서 석점. 그리고 루즈볼 루즈볼 리오 윌리엄스가 잡았어요. 정말 리오 윌리엄스의 저 장점은 리바운드에 있습니다. 우중간 스리퍼. 네, 지금 이 득점은 리오 윌리엄스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정말 끝까지 공을 찾아가서 잡은 후에 좋은 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득점이 있는 거예요. 김준일 왼손 레이업 득점입니다. 김준일의 저 왼쪽 돌파는 정말 훌륭하네요. 네. 지금도 본인의 몸과 스피드를 잘 이용해서 최준용의 수비를 이겨내네요. 36-23 10석점 차 김선영 베이스한 돌파 레이업 시도 막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볼텐딩으로 인정됐네요. 네, 볼텐딩이 맞고요. 아, 근데 그 전에 김선영이 아이스 수비에서 임동섭이 지키고 있다 사라진 본인의 매치 찾으러 갈 때까지 잘 네. 기다리면서 돌파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아, 정말 찰나의 타이밍인데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38-23 15점 차 이제도 자택 커닝에 핸드오프로 이관희에게 수비를 다 돌립니다. 석점 실패. 그리고 자, 리바운드 다시 이관희. 김준일 엘보우 점퍼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최준영이 좋은 컨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미스를 유도했고요. 자, 오재현 일단 뒤로 LG 수비도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오재현 수비 이재도 선수가 세깅 수비라고 있어요. 예. 리온 윌리엄스 자, 톱 치고 올라갑니다. 리온 윌리엄스 자, 지금은 그대로 공격 실패. 네, 파울을 유도하기 위한 공격을 시도했는데 예. 단테 커밍 선수가 정확히 그냥 버텨만 주면서 파울을 네네.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단테 커밍 선수가 사실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하면 프레임이 좀 얇은 편이긴 한데 골 밑에 버티는 힘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네, 브로킹 치도 굉장히 좋고요. 예. 본인의 몸의 힘을 순간순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네. 38-23입니다. 여전히 15점 차. 단테 커밍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LG 왼쪽 코너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네, 지금도 이런 좋은 오펜스 리바운드가 이렇게 좋은 득점으로 이어지고요. 예. 사실 SK의 조금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8.9개로 3점 허용률이 리그 2위인데 그 부분 이렇게 세컨 포인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최준용 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커밍엄 체기 단테 커밍엄 원점. 네, 단테 커밍엄 선수가 이렇게 스틸 부분에서도 0.9개를 하고 있는데 출전 시간이 이 부분은 뭐 지금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를 끝난 후에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팀에서도 네네. 이 흐름을 어떻게 또 빨리 끊고 반등을 시키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번째 공격에 나서게 되는 서울 네, SK입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오펜스가 매우 중요한데 플렉스를 선택한 SK입니다. 최준용. 자, 수비를 따돌리는데요. 반칙입니다. 공격자 반칙. 지금은 플렉스 이후에 핸드볼로 과정에서 예. 이재도가 수비의 길을 막 공격수의 길을 막자 아 여기서 이재도의 좋은 수비입니다. 그렇죠. 네, 오펜스 파울이 하나 나오네요. 예. 수비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네, 아까 LG도 사실 똑같은 세트에 똑같은 플레이를 했는데 예. 정말 두 팀이 오늘 비슷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서 김준일 왼쪽 코너 이재도 던집니다. 접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공을 잡아냅니다. 김선영 빠르게 앞쪽으로 오재현 다시 김선영 수비 흔듭니다. 스텝백 건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자유도 투샷이 주어지겠고요. 자, 이관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지금 수비를 도움 수비 가면서 강하게 수비를 해봤는데 예. 오재현 선수가 핸드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 지금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허용 안 하는 선까지만 수비를 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관희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네. 자, 김선영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 선수들은 지금 남은 시간 팀의 파울, 개인의 파울 이런 걸 다 읽으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투 읽고 들어갔습니다. 김선영 두 번째 자유투. 오늘 경기 현재까지 12득점, 13득점째를 만들어냅니다. 40대 28. 커닝의 왼쪽 이재도 길게 빠져나왔고요. 김준일 한쪽 아~ 커닝. 반칙입니다. 네, 김준일이 지금 미들슛 과정에서 골 밑에 있는 커닝에게 패스 아주 훌륭했네요. 네. 아, 엔드원까지 만들 수 있었던 단테 커닝엠인데 이 슈팅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2대2 과정에서 예. 김준일이 포지션을 잡아주는 위치도 훌륭했고요. 그렇죠. 그 이후의 플레이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커닝엠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저렇게 투맨 게임을 시도할 때 4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하이로 올라오면서 연결을 되는 저런 동작들 굉장히 좋았네요. 예. 자유투 1구 성공 단테 커닝엠. 네, 모비스에서는 다리를 놔준다로 이야기를 하고요. 예. 사실은 저거를 어드밴스 패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진되는 네네. 패스에 도움이 되는 한 번 더 연결해서 롤하는 선수를 봐주는 패스를 의미하는데 예. 아주 좋은 세트였어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단테 커닝엠 40대 30 10점 차. 김선영 2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약 1분여입니다. 윌리엄스의 스크린 오픈 기회를 맞이합니다. 석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 툼. 리바운드는 이재도가 차지합니다. 자, 남은 시간이 이제 56초인데 자, 투포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단테 커닝엠 짧았어요. 그리고 자, 공을 SK가 가져갑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김선영 달립니다. 안 들어갔고 그대로 터치아웃. 야, 지금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SK는 지금 다섯 명의 선수가 한 몸 같아요. 네, 지금 뭐 마치 춤을 추듯이 네. 아, 정말 코스코 하는 시간이 정말 짧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일제 공격입니다. 다음 패스, 자, 지금 여기서 끊겼어요. 가로채기 성공! LG가 많이 쓰는 세트인데 들어오면서 네. 트랜지션 상황에서 지금은 SK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에서 허희령 수비가 약간 꼬여있는 LG입니다. 네, 지금 다시 스크램 피니쉬로 다시 매치를 찾아줬고요. 수비를 찢었어요! 블락샷! 블락샷입니다! 네, 지금 스프린트 과정이 좋았는데 예. 아, 지금 파울이 안 그려졌어요. 베이스라인 돌파, 이재도 커닝엠 막힙니다! 지금도 최준영의 좋은 수비. 남은 시간 8초 오재현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여전히 시간 남아있습니다. 이관희 석점. 야, 지금
지금 이관이가 버저비터 하나 성공시켰고요. 관상적인 쿼터 마무리. 이렇게 쿼터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4점에서 6점. 이게 만약에 쿼터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네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팬들이. 그렇군요. 자,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LG 공격. 우중감이 이제로. 오늘은 SK가 3가드를 계속 쓰면서. 자, 지금 턴오버가 나왔어요. 네, 이런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활동량을 줄여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최성원 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자밀 원희, 다시 김선영, 수비를 따돌립니다. 김선영, 원희에게 샷클락 10초, 자밀 원희 더블팀 다쳤어요. 네, 지금은 수비 과정에서 이관희의 파울이 불렸고요. 예. 자, 오늘은 오지현 선수 수비를 임동섭 선수가 하면서 세깅 수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미리 사전에 다 준비가 된 내용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네네. 연습을 할 때 미리 맞춰본 연습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 임동섭이 정확하게 골 밑에 위치하고 있죠. 저 위치까지도 아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런 동작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최준용. 자, 지금은 립스루라고 네, 부른 거죠? 립스루 동작이기 때문에 KBL에서는 예. 자유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동작에 대해서 최근 뭐 NBA도 사실 이 동작에 대해서는 자유투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자, 일단 정의진 선수의 반칙은 불렸고요. 다만 지금 정의진 선수는 공격자 파울이 아니었느냐라는 어필이었습니다. 네. 김선영 탑에서 드랍수비라고 있는 LG고요. 자밀 원이 이번에도 명중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랍수비 할 때 약점을 김선영이 정확히 파악했고요. 네. 그걸 또 후비드로브처에서 아주 멋있는 플래터를 성공시키는 자밀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42대 33. 자, 지금 이승희 가기 전에 스크린 한번 걸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인 LG고요. 정의재의 석점입니다. 이는 아웃. 리바운드는 자밀 원이 빠르게 앞쪽으로 뿌립니다. 김선영. 자밀 원희는 이제 공격 포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빅투빅 투백 게임을 시도한 SK고요. 터치아웃입니다. 네, 지금 역할을 바꿔서 이번엔 자밀 원희가 해봤는데 예. 아쉽게 호흡이 좀 맞지 않으면서 턴오버가 하나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밀 원희가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에게는 굉장한 위협이죠. 네, 지금도 좋은 플레이어지만 패치가 안 되면서 턴오버가 하나 나왔고요. 예. 자, 오지현의 압박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도 일단 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건너지고 아스테바레 득점 성공. 네, 지금은 오지현이 헛볼을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이게 드라이브 효과가 나면서 예. 아웃넘버 상황에서 이제도의 좋은 패스로 마무리를 하는 LG입니다. 네, 42대 35입니다. 우중간의 오재현. 이건 또 SK가 잘하는 알로아 오펜스를 하고 있어요. 예, 최준용. 수비는 정의재. 자,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최준용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LG가 자, 이 세트 플레이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예. 자, 지금은 정의재 선수와 최준용 선수의 접촉인데요. 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예. 지금 몇 번 연속 지금 정의재와 최준용 선수 간의 어떤 신경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 지금은 뭐 자, 보시죠. 다리가 좀 엉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예. 자, 일단 최준용 선수의 반칙은 불렸습니다. 왼쪽으로 빠르게 전달합니다. 자, 핀다운 이후에 투맨 게임을 하고 있는 LG고요. 정의재 오른쪽 디플렉션 이후에 전달. 바운패스 마레이 왼쪽으로. 그리고 정의재 정확합니다. 네, 지금은 최준용의 컨테스트를 이겨내고 있는 정의재인데 네. 최근 3점 슛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김선영 요리조리 빠져나왔습니다. 따라붙고 있는 이재도 선수였고요. 가운데 자밀 원이 자, 톱 치면서 자밀 원이 잡았어요. 그리고 반대편 전환 오재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상대의 이 세긴 수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 하나에 이게 오픈샷을 넣는다면 사실 예. 그 다음 방법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SK고요.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레이업 득점. 네, 지금 이재도가 본인이 좋아하는 왼쪽으로 가면서 예. 살짝 패치 멈춰주는 동작까지 섞어주면서 아주 네네. 좋은 공격을 하나 보여주네요. 이재도 선수 첫 득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예. 살짝 멈춰주는 동작이 빅맨들에게는 페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스네이크 동작에 이은 레이업인데 김선영! 와! 리반쪽에 떨어뜨립니다. 정말 화려함과 실속을 다 갖춘 김선영. 지금도 드랍수비를 본인이 스네이크로 수비수를 거꾸로 못 들어오게 공간을 안 주면서 네. 좋은 플레이를 하나 보여주고요. 이관이 벤치한 득점 실패.
자, 리바운드는 SK가 따냅니다. 또 길게 접다. 오재현! 리버스 라이업 득점! 야, 지금은 최성원의 아주 멋있는 패스입니다. 지금은. 야. 점수차는 10점차가 되어있습니다. 시야가 일자이기 때문에 링하고 선수들이 어려운 예. 상황인데 공간에다 잘 뛰어놨고요. 이관이 아~ 그래퍼! 야, 이관이가 아주 좋은 3점슛 감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째 3점을 보이고 있는 이관이. 그렇죠. 김선영, 자, 공을 긁었어요. 긁었어요. 네, 지금은 디플렉션을 잘 만들고 성공을 시도하고 있는 LG고요. 그렇죠. 우중간 3점 네. 성공! 3점이 나오면서 아, 지금은 LG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번째 공격입니다. 서울 SK. 아,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 수비, 이 첫 번째 공격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밀 원입니다. 자, 세버스 부분의 이유. 다시 탑에도 핸드업을 하고 있는 미스터리 트랙에 나오는 SK고요. 최준혁, 아. 파워패스. 자, 살려냈어요. 돌아나오면서 오재현! 아,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네, 최준혁이 좋은 시야로 오재현에게 좋은 패스를 했는데 네. 자, 근데 방향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오재현이 패치 이후에 돌아나와서 슛을 쏘는 과정에서 네. 파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재현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고요. 네, 지금은 아주 좋은 패스였는데 방향이 조금 맞지 않았어요. 네. 오재현 선수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공 잘 잡아내고 슈팅까지 이어줍니다.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는 실패입니다. 네, 올 시즌 6점 7점에 2.3 리바운드 1.5 어시스트를 하고 있고요. 자, 3점 슛은 32.9%로 괜찮은 성공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투 부분이 또 문제예요. 59.1%. 네. 올 시즌 SK가 자유투를 18.6개로 리그에서 제일 많이 얻고 있는데 성공률은 70.7%로 리그 9위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조금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오재현. 50대 45입니다. 점수차는 5점차. 이관이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스피드 무브 이후에 건네주고 김동섭 외곽으로 연결. 다시 이관이.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관이 펜쇼 진입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2. 리바운드는 SK가 차지합니다. 세준이 끝까지 잘 컨테스트 해줬고 리바운드까지 네. 잘 지켜주네요. 자밀 원이 핸드오프로 김선영. 네, 지금은 아, SK 선수들이 2대2 하기 전에 스태거 스크린이나 핀다운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네. 스크리너의 메인 핸들러가 공을 저렇게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무력시키기 위해서 이재도가 좀 타이트한 수비를 하자 파울이 하나 나오네요. 예. 자, 이 파울로 창호는 팀 파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SK는 반칙에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나갔나요? 네, 지금은 스네이크 드리블에 이은 반대 플레이어 스크린을 이용한 허일령을 봤는데 네네. 네, 지금은 터치아웃이 나오면서 SK볼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샤크라도 8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스네이크 동작 할 때 요 지금 LG 선수들의 지금 몸에 닿았다는 판정인데 불절이 됐죠. 네, 불절이 되는 부분이 예. 있었죠. 8초 남은 상황. 자, 바로 휘슬이 울리는데요. 자, 지금은 허일령이 나오는 순간에 임동섭이 잡았다는 심판의 판정이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이미 팀 반칙에 적용을 받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아, 게다가 이제 팀 내 넘버원 슈터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허일령 선수에게 파울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렇게 슛을 후리드로를 쏘면서 감을 잡는다면 예. 바로 슛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유투 1구 성공 허일령. 네, 올 시즌 9.6점에 4.3 리바운드. 특히 리바운드 부분이 4.3개. 굉장히 그 외곽에서 슛을 쏘는 선수치고는 굉장히 많은 리바운드로 공헌하고 있는 허일령입니다. 네. 자유수는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허일령 선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수비 쪽에 비중을 높게 두면서 허일령이 득점에 좀 낮고 있지만 하지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그렇죠. 52대 45입니다. 7점 차. 이재도. 마레이 스크린. 자, 바깥쪽에 이건희가 나와 있고요. 다시 마레이. 샤클라 5초 남았습니다. 아셉 마레이. 자, 슛 동작 이전의 반칙. 네, 턴하는 동작에서 최준용이 옆에서 파울을 하나 범했네요. 네. 최준용 선수는 두 번째 개인 반칙. 자, 지금 LG가 좀 세트 플레이를 또 지시했습니다. 네. 샤클라 14초에서 출발하게 되는 창원 LG입니다. 정희재 선수가 라인 바깥쪽에 나가 있고요. 이제도 스태거 스크린을 이용한 이관이를 볼 수 있고요. 이관이 헐브으로 바꿔줬습니다. 좌중간 수비를 날려보내고 탑에서 이관이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 따냈어요. 다시 이관이
왼쪽으로 이번엔 임동섭. 네. 지금도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수비 매치가 안 되는 점을 잘 찾았어요. 네. 거기에 좋은 킥아웃 패스로 임동섭의 좋은 3포인트를 얻어 이끌어냈습니다. 52-48 넉점차입니다. 자밀원이 왼쪽 오픈 기회 석전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원 포지션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창원 LG. 아, 지금 우재현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고요. 정이재 다시 이재도 임동섭이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아셈 마레이 자 백투더 베스켓을 하고 있고요. 자 자세를 낮춥니다. 마레이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네 하지만 본인이 힘으로 이걸 잘 이겨냈어요. 네. 자 이게 자 단 두 점 차의 경기로 바뀌네요. 52-50 네 원포지션 경기가 됐습니다 지금. 아, SK에게도 이번 공격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막 오늘 이걸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트 플레이에 대한 수비 대비가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가로채기 성공! 네. 가로채기 성공! 마레가 빠른 손질로 디플렉션을 만들었고요. 마레가 올 시즌 1.8개 스틸로 리그 2위입니다. 이제는 동점 내지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셈 마레이 드라이빙 시로 골밑 아, 놓쳤어요. 지금은 최준영의 버티컬 점프로 하나 막아냈고요. 자 그리고 반칙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협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관희의 파울인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이관희가 네 번째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울 개수가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석공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진들이 지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왔던 김선영 선수인데 자, 여기서 일단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자유투 파울로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은. 네. 자, 이관이 개인 반칙 4개. 지금 아직 3쿼터거든요. 네, 아직 조금 빠른 시간에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수비에서의 활동량, 공격에서 활동량 조금씩 조금씩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 LG 벤치가 좀 바꿔줄 것 같네요. 아, 이관희 선수도 이제 이 개인 반칙 4개째라는 부분이 네. 본인 스스로도 지금 아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쉬운 득점은 안 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뭐 주장으로서 지금 팀의 이 상황에 맞게 지금 플레이를 한 이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윤원상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이관희 선수는 이제 4쿼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 네, 김선영 선수 올 시즌 15.1점에 2.5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예. 득점 부분은 리그 9위고요. 어시스트 네. 부분 리그 선두인데 아 정말 김선영을 응원하는 SK 팬들에게 정말 즐거운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갑니다. 네, 정말 화려하고 정말 실속까지 있는 김선영. 예. 정말 팬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감독도 좋아하고 팬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차는 넉점차가 되어있습니다. 가운데 아셈 마레이가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이재도. 지금 임동섭의 슛찬스를 보는 세트플레이가 하나 나왔고요. 예, 던지지는 못했어요. 시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도 몸을 붙이면서 오른쪽 길게 수비 날려보내고 스텝백 던집니다. 석점 실패. 아 지금은 허일영이 그 리바운드를 잘 지켜내네요. 예. 넉점차. 아, 두 점차까지 쫓겼던 서울 SK인데 자, 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블 스크린 이후에 김선영 석점 실패. 네, 이런 상의 슬라이스 가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은 김선영인데 아쉽게 예. 성공은 안 됐습니다. 임동섭 마레이 세마레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야, 자 그리고 임동석이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해줬는데 예. 아쉽게 성공은 안 됐습니다. 공격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있는 SK였고요. 네. 자 빅투빅 투맨 게임을 하고 있는 SK고요. 아 좋은 포켓 패스예요. 자밀원이. 네. 최준영의 아주 좋은 포켓 패스를 네. 자밀원이가 플러터로 아주 멋있게 마무리 지네요. 56-50 6점 차. 이제 3쿼터 남아 있는 시간은 2분 안쪽입니다. 정이재. 유던상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자 쉽지 않아요. 다시 외곽으로 마레이 직접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네, 마레이가 미드슛을 하나 시도해 봤는데 네. 성공은 안 됐고요. 자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네 오늘 양팀 선수들이 수비하는 모습 리바운드하는 모습에 오늘 경기의 중요성이 잘 보이네요. 예. 자 공격 네. 가로채기 성공. 마레이가 달립니다.
갑니다. 아세마레이. 자,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왔어요. 아, 골밑 끝이죠. 네, 본인의 힘으로 잘 마무리 했고요. 네. 56대 52. 자밀 원이. 최준용. 정희재를 제칩니다. 오른쪽 코너 열립니다. 석점 실패. 아, 이번엔 들어가지 않네요. 네. 지금 양팀이 한 번씩 주고받고 있는데, 예. 아, 정말. 아, 지금은 팀파울이 남은 상황에서 과감한 스틸도 한번 노려본 김선영이고요. 네. 김선영의 반칙입니다. 개인 반칙은 두 개째. 팀 반칙은 세 개째입니다. 이제 3쿼터 정확히 1분이 남아 있습니다. LG는 양준석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되는군요. 이재도 선수에게 휴식을 줍니다. 네. 부산 감독에게 시간을 조금씩 좀 주면서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네네. 멀리 보고 선수를 키운다고 이야기 인터뷰했어요. 네. SK도 김선영 선수가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양우석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자, 이동섭이 또 다시, 아, 지금 다시 컬로 다시 양준석 올려 보냈고요. 예. 오른쪽 코너 던집니다. 석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 리바운드는 SK. 자, 세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자, 골 밑에 지금 허일영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죠. 허일영 외곽으로. 자, 리포스를 시도한 허일영인데 볼은 안 들어왔고요. 지금 빅투 빅맨 게임을 하고 있는 최준혁이고요. 스텝 놓고 올라갑니다. 최준혁이 정말 긴 스텝을 이용해서 어펜 언더 페이크로 몸을 붙여주고 그 공간에 빠져나가면서 좋은 언더슛을 하나 보여주네요. 네. 자, 지금은 다시 반칙이 됐죠. 오재현 선수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압박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고요. 예. 아직 팀 파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수비를 하나 보여주고 지금은 여기 이걸 어펜언더 동작인데 아, 정말 훌륭한 동작을 보여주는 최준영입니다. 예. 지금 이 장면에서 LG 선수들은 트래블링이 아니었느냐라는 어필이었는데요. 트래블링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최준영의 첫 득점이었네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15초입니다. 네. 보통은 8초 정도를 남기고 공격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아, 빠르게 그냥 가네요. 뛰었어요. 골밑 득점 성공. 네, 지금은 양준석이 아주 좋은 패스를 보여줬고요. 예, 자,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오재현 공격 컨트롤입니다. 스피드를 올리면서 오재현 뒤로 자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58대 54. 점수차는 넉점 도하는 두 번째로 많이 유도하는 LG와 세 번째로 많이 유도하는 SK인데 예. 오늘 그 부분이 또 잘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는 4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SK 공격. 자, 우중간의 최준용. 플렉스 오펜스를 선택한 SK고요. 자, 허일영이 돌아나가는데 임동섭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허일영이 컬하는 동작에서 임동섭이 파울을 했고요. 네. 개인 반칙은 두 개째. 이렇게 수비의 움직임을 잘 예측하고 움직이는 선수가 허일영인데 네. 아주 좋은 컬브볼을 하나 보여주네요. 계속되는 SK 공격입니다. 양석. 자, 뒤쪽으로 양석 스피드를 높입니다. 골밑까지 왔어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줄 데가 없는데요. 바깥쪽 길게. 그리고 최준영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는 아센마레이. 네, 오늘 양 선수들이 컨테스트하는 동작도 훌륭하고요. 네. 정말 집중력, 수비를 마지막까지 하는 모습이 정말 굉장하네요. 점수차는 넉점차. 자, 지금 아, 반칙이 불렸네요. 네, 양준석이 커팅을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세트. 네. LG가 좀 많이 선택하는 세트 플레이인데 이 과정에서 파울이 하나 불렸습니다. 최원혁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볼과는 상관없는 위치에서 반칙이 불렸습니다. 네, 플렉스를 하러 가는 척을 하면서 다시 빅맨의 스틸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핸드업을 하는 동작인데 네네. 정말 좋은 세트 플레이네요. 여전히 넉점차. 4쿼터 첫 득점이 과연 어디서 나오게 될지. 스크린 펌프에서 가운데 정희재 왼쪽으로 임동섭. 자, 밀고 들어가다가 나오면서 페이드어웨이 짧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밈에 안 닿았군요. 네, 지금은 아이스 수비라고 있는 SK가 자밀원이 선수가 스텝이 한 발 더 올라온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네. 자, 두 팀 모두 4쿼터 첫 번째 공격 실패입니다. 넉점 차. 자, 지금은 자, 플렉스 오펜스를 하는 SK입니다. 자밀원이. 네, 헐령이 또 바이올레이션에 이어 컬 동작을 했고요. 최준용. 자, 최준용이 몸을 붙이면서 뱅샷 안 들어갔어요. 네, 본인의 심장의 이점을 살려서 공격을 한번 시도해 봤고요. 네.
자, 패턴을 지시하고 있는 양준석입니다. 자, 더블 스크린을 하고 있는 LG고요. 그 과정에서 파울이 또 하나 불려집니다. 예. 자, 지금은 양우섭 선수의 파울이 불렸고 이 과정에서 정의재 선수와의 충돌도 발생합니다. 반칙이 불린 것은 그 전에 이제 양준석 선수 따라갈 때 반칙이 불렸어요. 네. 자,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네. 이재도와 이관이 김선영이 들어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돌아 나왔습니다. 윤원상 건네주고 마레이 바운 패스. 다리에 맞고 굴절됩니다. 어, 놓쳤어요. 아~ 놓쳤어요. 네, 여기서 턴오버가 하나 나오고 있는 SK고요. 네. 자, 지금 SK 수비 잘했는데요. 네, 공에 지금 약간 변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공에 좀 땀이 좀 묻으면서 지금 캐치에서 험볼이 하나 나왔고요. 예. 자, 그 전에 디플렉션을 만들어내는 동작까지 좋았지만, 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머리를 감싸주는 양우섭 선수였고 SK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장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전희철 감독이 지금 상의를 벗었어요. 이 공 하나, 공격권 하나가 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격 시간 3.7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첫 패스가 중요할 텐데요. 첫 패스. 이제 채원혁이 마레이 건네주고 윤원상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채원혁 반 패스. 자밀원이. 자, 수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밀원이 플로터 이번에 실패. 공격 리바운드 터치아웃입니다. 네, 지금 공격 리바운드 허용한 후에 터치아웃 하나 만드는 LG고요. 네. 자, 오늘은 최준영이 걸어주면서 핸들러를 원위가 하는 동작이 좀 많이 보이네요. 두 선수가 역할을 바꾸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됩니다. 네, 상대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 역방향 2대1을 빅맨끼리도 하니까 좀 재밌네요 오늘은. 네. 자, SK는 승부를 띄우나요? 김선영, 오재현이 동시에 투입됩니다. 자밀 원이. 자, 공격제한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준영 잡자마자 던집니다. 성공! 성공! 네, 본인의 득점의 침묵을 깨면서 아, 지금 아주 좋은 3점을 하나 보여줬고요. 예. 올 시즌 30.8%의 3점 슛 성공을 보이고 있는 최준영인데 중요할 땅방 넣어주네요. 4쿼터 두 팀 첫 득점이 나왔고요. 석점. 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툭! 리바운드! 아~ 몸에 맞춥니다. 몸에 맞춥니다. 자, 지금은 경합과정에 험볼이 나왔는데 예. 오지현이 끝까지 따라가서 아, 윤원상을 맞추면서 공격권을 가져오네요. 그렇습니다. 아, 양팀의 허슬이 정말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정말 아, 양팀 선수 모두 박수 받을만 하네요. 정말 공을 추격하는 모습.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안 놓치는 오재현. 예. 자, LG도 이재도와 이간이가 다시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재현 선수, 아, 최준용 선수가 지금 하이파이브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오재현 선수가 좀 아파 있습니다. 네. 자, 두 팀 모두 이제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61-53입니다. 자, 디퍼 액션을 또 쓰고 있는 SK고요. 최준용 핸드오프 건네주고 허일영. 허일영의 핸드까지 섞어주네요. 자이트랜 점퍼 허일영 안 들어가요. 네, 지금 끝까지 수비를 잘 따라간 임동섭이 허일영의 슛미스를 만들었고요. 예. 자, 지금 LG가 세트를 하나 불렀습니다. 엔더 롤링에 의한 플레이인데 이관이 다시 이재도. 자, 정의재가 나갈 거예요. 골스 스크린을 이용해서 정의재 왼쪽 코너 연결했습니다. 석점 실패. 자, 정의재가 골스 스크린 스크린을 거른 척만 하고 좀 사라지면서 찬스를 만들자 네네. SK 수비 로테이션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 자, 순간적으로 수비가 바뀝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몸을 맞추면서 오! 살렸어요. 어, 이걸 또 이재도가 살리네요. 네. 아, 이재도의 집중력. 허일영의 오펜시벌에 이은 아담에 이은 공작도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재도도 좋네요. 이재도 안 들어갑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자, 이렇게 오펜시벌을 뺏기면 이렇게 오픈이랍니다. 스리포! 네. 지금은 아, 자밀원의 이 공격 리바운이 정말 중요한 세컨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경기가 다시 4점 차로 팽팽하게 유지됩니다. 61-57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6분이요. 자, 포지션 게임인데 최준영 크로스오버 이후에 자밀원이에게 전달합니다. 원이 오른쪽 오재현 샷클락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곽 킥아웃 먼 거리 딥3 안 들어가요. 아, 공격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스피드 무브 이후에 자밀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성공하는 창원 LG. 넉 점차. 이제도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아셀마레이. 자, 오지현이 지금 디깅 동작을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오지현 선수군요. 오지현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째. 그리고 지금 4쿼터는 일단 팀 반칙은 SK가 먼저 쌓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팽팽한 경기. 자, 어디가 먼저 이걸 이겨낼지 그것도 재밌게 보면 좋겠네요. 예. 베이스라인 패턴. 이관이 스텝 놓고 올립니다. 하프스텝을 이용해서 정말 예. 멋진 왼손 인사이드 레이업을 보여주는 이관인데 왼손잡이의 장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61대 59 이제는 두 점차. 김선영 스크린 활용합니다. 바운패스 자밀원이 짧았어요. 이번 기회 아스텐만에 앞코트에 들어서 자밀원이의 슛이 조금씩 짧고 있는데 네. 아. 이관이 동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앞넘버 상황 오재현 허리에 블락샷입니다. 야, 이걸 또 자밀원이가 막아내네. 죄송합니다. 아스텐만에가 막아내네요. 네. 야, 브로킹이 야, 여기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대국 스파이크를 하듯이. 네. 아스텐만에가 이런 브로킹 능력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두 점차 간격을 지켜내고 있는 아세마레입니다. 자, 61대 59. 김선영. 디플렉션 또 나왔어요. 자, 좋은 수비가 나와요. 에이즈입니다. 앞넘버. 이제도 멈춰놓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세마레가 주워들었습니다. 역전 놀입니다. 석점 실패. 아, 정재가 잘 쳐주면서 잡았어요. 네. 그리고 놓칩니다. 놓칩니다. 아, 지금은. 공격권은 SK. LGA 오펜스 리바운드 있습니다. 최준영 석점을 노립니다. 석점 성공! 위기의 순간에서 3점 스탄을 넣어줍니다. 자, 똑같은 세트 플레이로 똑같은 액션에서 네. 이전에선 에러가 나왔지만 이번에 김선영이 피복까지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예. 패스를 하면서 아, 정말 중요한 한 방이 지금 나오네요. 결정적인 석점. 4쿼터에만 석점 2개째입니다. 이제 점수차는 다시 5점 차. 아쿼터에 득점이 잘 안 나오던 상황. 예. 자, 5분 동안 스코어가 3대 5였는데 아, 그 또 침묵을 깨는 최준영의 3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결국 조상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지 본인들이 이제 약속된 연습이 있을 텐데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미리 움직이지 말고 트랩이 오거나 마레이가 드리블을 시작했을 경우에 시작하라고 했고요. 자, 예. 지금은 지퍼라는 액션으로 마레이 포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될지 이제도입니다. 마레이 연결. 자, 지금은 오재현이 아, 지금은 최준영의 헬프 수비 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 바깥쪽으로 빼고 이관이 석점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공격 리바운드. 아, 제가 중요한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 또 잡아줬어요. 그리고 임동섭 걸렸어요. 자, 다시 임동섭 외곽으로 이번엔 정재 와, 정재가 본인이 오펜스 리바운드까지 잡고 세컨볼 3점으로 아, 이걸 대거라고 하는데 정말 예. 치명적인 득점입니다. 단검이란 얘기인데 네. 아, 상대에게 정말 치명적인 득점을 하나 주네요. 64대 62. 자, 또 디플렉션 나왔죠. 이제 동점 내지 역전만 볼 수 있습니다. 아웃넘버입니다. 역전을 노립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터치아웃. 공격권은 창원 LG. 네, 지금은 아, 지금 4쿼터의 야투율이 팀 다 좋지 않아요. 지금 18%대 23%인데 예. 정말 적극적인 오펜스 리바운드로 아, 공격권을 서로 가져가고 있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아, 정희재의 석점이 다시 한번 불을 뿜습니다. 네, 지금 3점슛 감각을 자, 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잘 보여주네요. 예. 점수차는 두 점차. 자, 이관이가 스태거 스크린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관이가 흔들고 마레이 뒤로. 자. 지금은 핸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정희재 건네줍니다. 아스텐마레이 오른손으로 슛. 지금은 아주 훌륭한 오펜스가 하나 또 나오네요. 공점 성공. 드리블 핸드업에 이은 노라면서 야, 그걸 또 다시 마레이게까지 연결해준 정희재. 아, 정희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에 승부됩니다. 아, 지금 또 마레이의 승리입니다. 이제는 역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차분해지. 아, 오이시즌 1.8개로 리그 2위의 스틸을 보여주는 마레이. 예. 결정적인 순간에 또 스틸을 하나 보여주네요. 이제도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레이어. 득점 네. 성공.
핸드업을 하는 플레이한 득점을 지금 몇 개 허용했고요. 2점을 허용했고요. 자, 세컨 득점에 의한 득점은 8점을 허용하고 있는 SK인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했고, 지금은 스택이라는, 자, 본인들이 준비된 오펜스를 자, 시도할 거예요. 66대 64입니다. 자, 지금은 볼과 상관없는 위치. 네, 지금 허일령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 마레이 선수 반칙이군요. 네. 마린 선수는 두 번째 개인 반칙, 그리고 창원 LG 팀 반칙 두 개입니다. 자, 베이스라인 세트플레이 지시하자 LG 선수들이 손을 계속 같이 불러주고 있는 모습. 오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재현. 자, 일단 자밀원이에게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자밀원이 자세를 낮춥니다. 툭 치고 플러터 짧아요. 쿼터에 조금씩 짧은 득점. 네. 최준영의 6득점 외에는 오늘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SK예요. 예. 이관희, 임동섭. 자, 이재도에게 건넵니다. 스크린 활용합니다. 이재도 멀리 나왔고요. 임동섭 안쪽 팀 마레이가 외곽 킥아웃. 그리고 쏘지 못했습니다. 이관희. 자, 지금은 마레이가 킥아웃을 해준 걸 또다시 엑스트라 패스로 연결하면서 예. 아주 확률 높은 공격을 만든 LG고요. 김선영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자, SK에 김선영이 있습니다. 네, 경기의 추가 조금 흐르나 했는데 아, 다시 반격을 해낸 김선영이고요. 네. 자, 이 석점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석점이었는데 아, 이걸 집어넣었고 슬라이스를 선택하자 아 지금은 슬라이스 후에 파이트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성공했고요. 아, 네. 하지만 이계도가 끝까지 컨테스트하는 모습 아, 뭐 김선영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네요. 그렇죠. 69대 67 여전히 두 점 차 남아있는 시간 1분 58초 아, 이 명승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G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공격 코트로 넘어오고 있는 이재도 가운데 정재 왼쪽 자 마레이는 안쪽에 있고요. 고개를 흔듭니다. 자 지금 정재 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에 움직임이 엄청 많았어요. 임동섭 석점 실패 그리고 아 리바운드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네 지금 이재도가 공격 리바운드 과정에서 밀었다는 심판의 판정이고요. 네. 이재도 선수 개인 반칙 3개째 자 그리고 두 팀 팀 반칙 3개로 같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팀 반칙 개수도 이제 양 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SK 공격 자 지금은 더블 스크린을 선택했고요. 하이로로 만들어지겠죠. 최준용 자밀 원희 김선영이 나와 있습니다. 김선영 원희에게 자, 툭 치면서 밸런스가 약간 무너졌어요. 하지만 극적인 공격입니다. 자, 커닝 치다가 훌러터가 말을 안 듣자. 예. 야, 좋은 피벗에 의한 링으로 몸을 확실히 붙여서 득점을 성공시키네요. 그렇죠.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스크린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관이 몸을 붙이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체력적인 부담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팀 선수들. 예. 자, 지금 아이스 수비에서 미들로 자꾸 허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관이가 파울을 잘 이끌어내면서 자유투 투샷을 준비하네요. 예.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일단 접촉이 발생을 했는데 이관이 선수가 다리 쪽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햄스트링 쪽을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인데 예. 아,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약간 좀 절뚝거리고 있거든요. 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사실은 이 근육 쪽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이관인데 그렇죠. 오늘 19득점에 3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일단 자유투는 그대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예. 동점 상황입니다. 자유투 1구 실패. 아, 지금 다리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도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그렇죠. 자, 본인의 루틴을 지금 계속 지키고는 있지만, 아, 지금 와서 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아, 햄스트링 쪽에 조금, 근육 쪽에 이상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겠고요. 지금 윤원상이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 성공. 자 그리고 일단 교체를 합니다. 네 지금은
근육 쪽에 이상이기 때문에 예. 자, 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희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 일단 윤원상이 투입됩니다. 아, 이 부분도 변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쿼터 마지막에 조금 변수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점 차입니다. 자, 똑같은 세트 플레이예요. 김선영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김선영 스낵 드립을 볼로 쳤어요. 아, 이거 여기서 또 마레이가 또 디플렉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도 외곽으로 점점 쏘지 않습니다. 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트를 선택한 LG고요. 예. 자, 이기고 있는 상황에 시간을 좀 더 보내겠다는 LG의 판단입니다. 수비를 따돌립니다. 어, 공격 도발칙. 36.4초. SK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양 팀이 팀 파울인 상황. 또 파울이 나와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선영. 수비를 따돌립니다. 김선영 레이업 시도 안 들어갔고. 자벨론이. 아, 그런데 그 전에 반칙이 불립니다. 아, 공격자 반칙이 됐네요. 아, 지금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고요. 예. 지금은 자밀원이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지금 공격자 파울이 아니라 자밀원이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됐는데. 예. 자, 이 장면이죠. 여기서 윤원상을 밀었다라는 판정이군요. 자, 자밀원이 선수는 지금 상당히 억울해하는 모습인데. 자, 이 반칙, 지금 팀 반칙 상황입니다. 시간은 25.1초가 남아있고 윤원상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어, 만약 윤원상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게 되면 점수차는 석점차가 되거든요. 네,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유투를 던지는 윤원상 선수고요. 네네. 아, 오늘 25초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성공하지 두 개가 성공하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유투 유도 성공. 점수차는 두 점차. 자, 올 시즌 86.2%로 아주 훌륭한 자유투를 보여주고 있는 윤원상이고요. 예. 올 시즌 25분 59초를 뛰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 윤원상입니다. 예. 두 번째 자유투가 들어가면 석점차가 됩니다. 남은 시간 25.1초. 자유투 2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SK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빠른 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영 올라갑니다. 자, 같은 세트를 또 하고 있는 SK입니다. 김선영 던집니다. 접촉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뒤쪽에서 접촉이 발생합니다. 네,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임동섭이 파울이 얻어냈고요. 예. 자, 또 자유투를 시도하는 LG입니다. 자, 임동섭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게 될 텐데요. 어, 이 임동섭의 자유투는 두 개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3점에서 4점이 되느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자유투 유도 성공. 점수차는 넉점차. 점수차는 넉점차. 이제 투 포지션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5.1초. 물론 SK에게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여전히 15.1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자유투 두 개 성공시키는 임동섭. 예. 아, 오늘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선영 오른쪽 허일영에게. 허일영 석점. 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조상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야, 지금 이상에서 허일영이 원드리블 점퍼로 3점을 성공시키네요. 예. 허일영의 존재 가치가 여기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이지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넓은 공간을 위해서 자, 베이스에서 시작한 LG고요. 자,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LG입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자, 그리고 지금 접촉 발생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위험했는데 아, 파울이 하나 불려졌고요. 예. 자, SK는 아셈 마레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파울을 하라는 벤치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아셈 마레이 선수의 자유투가 54.1%.
자, 올 시즌 14.7점에 12.4 리바운드, 예. 1.8 어시스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펜스 리바운드는 4.3개. 아, 스틸은 1.2. 정말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마레인데. 그렇죠. 자, 지금 이 자유투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자유투가 조금 아쉬웠던 마레입니다. 오늘 자유투는 지금 처음 던집니다. 자유투 1구. 18점에 22 리바운드 5어시스트.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네, 지금 조상현 감독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정말 목이 탈 겁니다 지금. 김동호 코치가 늘 마레이 선수를 데리고 자유투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정말 마레이 선수가 자유투가 들어가면 예.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안 들어갔어요.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김선영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야, 창원이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75-72. 창원 LG가 3연승을 달립니다. 네, 3연승 과정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좀 비슷한데 끌려가고 있는 와중.